지금 김하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보면 알지 않느냐. 이제 샌디에이고에는 그가 없으면 안 된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김하성 선수에게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런을 기록한 김하성 선수에 미국 매체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샌디에이고 동료 선수들에게 김하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들이 많이 건네졌습니다. 이에 4,420억 원의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샌디에이고의 슈퍼스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대답이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타티스의 대답과 이에 대한 현지 반응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나날이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팀 동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김하성을 두고 지금 당장 팀 최고의 선수라고 칭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최근 어깨 부상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3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를 치르던 중 홈플레이트로 전력 질주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을 하다 상대 포수와 어깨를 충돌해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당시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 시작과 함께 교체됐던 김하성 선수는 이후 괜찮다면 경기에 나설 것이라며 출전 의지를 드러냈고 다음 날인 1일 콜로라도 로키스 원정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나서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팀 동료 선수들조차 놀란 살신성인 혈투였습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출전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깨 부상을 털고 일어나 1-1 경기에서는 1안타 1볼넷을 기록 2일엔 2안타 1타점 1도루까지 성공시켰는데요. 시즌 22호 도루와 더불어 10경기 연속 멀티출루라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에 팀 동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미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을 통해 우리는 김하성이 필요하다. 그는 현재 팀에서 최고의 선수다. 그는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노력할 수 있게 또 분발할 수 있게 영감을 준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가장 크게 극찬한 점은 바로 김하성 선수의 이 장점들이었는데요. 그는 샌디에이고의 리드오프로 주로 1번 타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빠른 주력과 허슬 플레이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어깨 부상에도 샌디에이고는 김하성 선수를 타석에 세울 정도로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더해 부상 방지를 위해 지명 타자로 내세우며 그를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팀의 태도가 곧 김하성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입증하는 증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하성 선수는 공격의 수비까지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은 원래부터도 유명했는데요. 그는 빛나는 호수비를 펼치며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WAR은 무려 5.3으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와 메이저리그 전체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투타 겸업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인 것을 보자면 MLB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야구계의 신이라 불리고 있는 오타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티스 주니어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매체는 WAR은 한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5승을 더 안겼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이제 MLB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하성을 넘을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팀이 김하성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현지 매체 역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반가워했는데요. 미국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올 시즌 샌디에이고에 몇 안 되는 유망한 선수 중 한 명이다. 김하성은 커리어 최고 타율 2할 8푼살이 OPS 0.821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팀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 며 그의 활약상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3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수비에도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는 역시나 놀라웠습니다. 이날 3루수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던 김하성 선수는 3타수 2안타, 1타점 2볼넷 3득점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친 것인데요. 시즌 15호 홈런과 더불어 한 경기 4출루로 폭풍질주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팀의 11-1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또한 김하성은 하트앤허슬 어워드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트앤허슬 어워드란 메이저리그 은퇴 선수협회가 선정하는 상으로서 야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야구의 전통과 정신,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입니다. MLBPAA의 각 팀을 대표하는 30개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구단별 후보를 선정한 것인데요. 김하성 선수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타율 2할 8푼살이 출루율 0.380, 장타율 0.458, 15홈런 41타점을 기록하고 있고 숫자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에 당연히 후보에 선정되었는데요. 그의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는 수많은 현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헬멧이 벗겨지도록 전력 질주하는 김하성 선수의 모습은 이제 MLB에서 그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현지 팬들에 이어 매체들까지 매료시켜버린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 장면들과 성장 스토리에 밤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은 그런 그의 모습을 팀의 엔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멜빈 감독은 그는 언제나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수이다. 그가 없는 샌디에이고는 상상이 되질 않는다. 그는 우리 팀의 엔진이다. 라며 큰 신뢰와 애정을 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 역시 김하성 선수의 활약상을 전하며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김하성보다 나은 선수는 오타니뿐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김하성과 현재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쿠냐 주니어의 시즌 성적을 보면 타율 3할 3푼 5리 25홈런 64타점 51도루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MVP급 선수와 김하성이 동급이라고 보면 비교가 더욱 쉬워진다. 게다가 김하성의 공격 능력은 매 경기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에 더해 김하성에게는 수비라는 엄청난 무기까지 있다. 계속 이 기세대로라면 그는 그의 라이벌인 아쿠냐 주니어보다도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질주가 이어진다면 아쿠냐 주니어를 능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찬사를 날렸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팬네이션 인사이드 더 파드레스는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몇 안 되는 밝은 지점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팀의 희망을 제공했다. 타격은 계속 향상됐고 일관적이다. 중앙 내야에서 엘리트 수비를 보여주며 WAR 5.0을 넘어섰다. 라며 최근 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이렇듯 MLB에서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오고 있는 김하성 선수. 앞으로도 그의 경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